점프 45주년 기념작입니다. 제이스타즈라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스토리 모드를 좀 더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 엔딩도 있나봐요. 이게 스토리가 딱 하나기 때문에 루피로만 깨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가서 지금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어저께 했을 때 세인트 세이야가 나갔잖아요. 그 나간 이유가 뭔가 악령 같은 거에 지배당해서 뭐 악한 게 됐나봐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지옥 선생 누베가 염주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좀 해방시켜주는 그런 거라서 지금 편에 들어온 거고요. 야야 붙지마 아 붙이지마 귀찮아. 라군도 있어요. 네. 이번엔 누베로 한번 가볼까요? 누베 나도 어저께 알았어. 메다카 박스라는 거. 지옥선생 누베는 되게 옛날 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유명한 만화라서 제목은 들어봤죠. 보안의 콩 넘어가시고 넘어가지. 넘어가. 어? 가보자. 어우 너무 그렇지 잡았어. 어우 고통받아라. 어우 너 나랑 싸우자. 어우 야 나랑 싸우는데 방해하지마. 여자랑 싸우는데 이게 방어막 방어스킬이기 때문에 얘가 나 공격하려다가 스스로 혼자 맞죠. 어우 되게 조심조심. 어우 조심조심. 난테 파워다. 아, 되게 거의 강한데? 왜 이렇게 강하지? 잡았다! 영혼 빼내기. 오! 지금 방금 뭔가 보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탑체 커뮤니티 있던데? 오! 강하다! 오! 저쪽 들어왔다! 아, 텐시로도 있어요. 아, 이 코믹하면 진짜 짜증난다. 어, 쟤 변신했다. 오, 뭐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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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어, 방어. 어, 이게 뭐야? 어, 엄청난 중력이야. 아우!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남았죠? 왠지 모르게 죽어 있으려고 그러더라고. 어, 시작인가? 루피가 더 쓸 것 같은데? 폭파시켜. 아, 야, 루피, 니가 먼저 쓰냐? 왜 이렇게 무섭게? 아, 컴퓨터 진짜 왜 지가 먼저 쓰고 달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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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이었어. 내 와이셔츠가. 순백의 하얀색. 내 와이셔츠는 순백의 하얀색이었지. 어. 별명수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뭘, 뭘요? 루피만 레벨업 받는다. 네.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저 왼쪽에 있는 저 9시 방향으로 가면 그 염주가 있다고 합니다. 엔딩도 있나 이게? 게임 이름은 따라야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아 제발 좀 따라오지마. 야 오지마. 이렇게 얘네 왜 이렇게 빠르지? 저리 가. 어 갔어 갔어. 고맙습니다. 어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아이템 박스 같은 게 있죠? 러브 러브. 아 대포. 대포가 왜 안 쏴지지? 이제 안 쏴지는데요? 원래 쏴졌었는데 이제 안 쏴지네요. 찾았다. 이거야. 이 염주가 있으면 다 지정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았죠? 이걸로 이제 나쁘게 변했던 우리 편을
데리러 가면 될 것 같아. 어 나이스 미션 떴다. 아 이거 날아가는 거구나.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늘섬 저기 하늘섬은 아니고 위에 올라가니까 다른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어요. 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요! 요! 마! 마! 하! 하! 응? 여긴가? 파메하우스? 어! 거북! 거북하우스다! 오! 아호! 안녕하신가! 무천도사네! 그 거북하우스에 온 걸 환영하네! 어. 아,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랑 아 이건 거 같은데? 이 배인 거 같은데? 아 맞다 이제 나쁘게 변한 눈동자 보세요. 나쁘게 변했죠? 교수님 얘네들을 구하러 온 거예요.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맞았다. 싸워야 되나 보다. 싸우겠죠. 아 이, 바꿀 수가 없네요. 무조건 루피로 해야 돼. 세인트 세이어와 내 에이스도 있습니다. 음악이 상당히 이 동네는 그 잘나가는 파출소 그 원작의 만화에 나오는 동네인 것 같은데. 센터 준비 완료다. 전투 준비 완료다. 저 뒤에 있어. 저 뒤에 있어. 죽을 뻔했네. 왔다. 어? 에너지가 왜 있지? 어? 그럼 뭐야? 잠깐만 형님 에너지가 있는데? 왜 풀킥이 됐지? 아까 전에 풀킥이 없었네? 잡았어 너희는. 에너지 있으면 너희 끝난거지. 가자! 잡았네. 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들어왔다. 아 됐다. 들어왔다. 아 죽었어. 오케이 죽었어. 그만다. 헬리포트 개선이 그만다. 한 놈도 어딨어. 이놈 너도 맞아라 세이야. 그렇지. 완벽했다. 와 나이스 KO. 한 번씩만 죽이면 끝입니다. 아 얘 또 난리네 또 이거. 얘네 왜 이렇게 쿠션 한 번씩 가까워 싸우냐? 귀찮게. 아 나 미치겠. 나만 공격한다. 내가 이 파티의 핵심이란 걸 눈치채고 있어. 끝났다. 끝났다. 아 드디어 라스트. 거모. 내 트윈과 안돼. 뭐야 왜이래. 에너지 회복했어. 아 쟤는 한번 회복하지. 세이아는 한번 부활해요. 죽어라. 이건 다시 부활할 수 없을걸? 아 죽였다. 오 진짜 힘들었다. 오 에너지가 회복됐으면 끝날 거를. 에너지 없이 싸웠네. 다른 거랑 한번 싸우고 나면은 에너지가 회복되는군요. 이거 노력 부분이 굉장히 조금 오르는데? 노력 관련된 그런 아이템을 사야겠어요. 누메는 관전 잘했어요. 오케이 드디어 에이스랑 다시 쓸 수 있겠다. 세이야 누메는 박수를 잘 쳐요. 아 지가 아 누가 뭐 지가 닦겠는 줄 알겠네 누베. 손 잡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몇 팔 다시 했는데. 정화시키는 거죠. 테마. 어 들어왔다. 아 드디어 우리 편이 다시 생겼네요. 게임 제목은 제이스타즈라는 게임이에요. 제이스타즈.
모든 캐릭 다 먹으면 변해요. 아, 모든 캐릭 다 먹으면 변한다고? 에이스 들어왔다. 나이스. 어허, 세이야 돌아왔다. 근데 너희들 말고 좀 다른 애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희 질렸어. 시즈케 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시 되기 전에 우측 화면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화면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그라미 같은 데 가면은 뭘 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천도사님. 어? 뭐지? 설마 퀘스트 하겠냐는 건데? 퀘스트 한번 해볼까요? 퀘스트 하면 서포트 캐릭터도 막 생긴다고 했어요. 어? 아, 이 퀘스트를, 아, 저 퀘스트 하는 동안에 딴 걸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욕 조심하시고요. 끝납니다. 네. 자, 스토리 엔딩도 있을까요? 엔딩도 있으면 좋겠다. 어? 회복. 오, 회복이다. 회복 맞죠 이거? 오, 오, 됐다! 아, 이거구나! 회복을 안 해가지고 스피드가 느린 거였어. 회복하니까 스피드 완전 빨라졌다. 들어가, 임마. 해왕류. 여긴가? 어? 메가넷 박스? 어? 이 여자는 아까 그 뭐 라라 어쩌고저쩌고인데? 귀여운데? 이 여자도 메가넷 박스예요? 어, 퀘스트 클리어. 라라, 서포트 캐릭터 라라로 얻었어. 와, 나이스! 아, 이렇게 해서 돈 안 써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서 있는 것들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트러블 투 러브? 아, 그런 만화에 나온다고요? 아, 얘 속도 빨라지니까 이제 살만하네. 아, 우리가 어떻게 그 속도로 다녔을까요? 어, 뭐지? 자, 메인 캐스트 한번 가볼까요? 너다. 어, 아, 럭키면 얻을 수 있다. 아, 럭키면 얻어야 돼. 회복. 자, 많아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어? 얘는 뭐지? 처음 보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나오네? 코코. 어, 얘는 어느 만화에 나오는 애들인가요? 토리코? 아, 토리코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자, 퀘스트 받아준다. 럭키맨을 줄 것 같아. 아하, 얘네를 이겨야 되는구나. 에이스. 어, 진짜 서포터가 진짜 생겼네. 아, 대박이다. 럭키맨 안 준다고요? 럭키맨 이미 있어서 그런가? 라라는 할 수 없고요. 서포터 캐릭터라서. 저 밑에 칸밖에 못 들어옵니다. 저 뽑아낼 수밖에 없어. 어? 다른 데 설친다? 여자 있어서 그런가? 나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오오어 뭐야 나한테 부딪히고 오오오오오오 경험치가 막 아유 회복이 되고 있어. 어, 이런 눈이 되기 있다니. 이런 엄청난 캐릭터가 있다니. 와, 정말 놀랐구만. 이 등발 정말 멋있어. 이 등발, 이 십자가, 어, 팬티만 입고 있고 이 모자 완벽하죠? 어, 역시 에이스는 멋있어요. 에이스 보고 얘기했는데 누굴 꺼내드나요? 다른 캐릭터가 있었나요? 에이스 이에? 에이스 이에 다른 캐릭터가 있었나요? 아우, 럭키, 아우, 저 초! 아우, 저 럭키 초!
럭키맨이 원래 변신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변신하면 세상에서 가장 운 많은 럭키맨으로 변신하죠. 뭘 해도 실수하다가 다 이기게 되어있죠. 아, 빨리 지금 98초 남았다 지금. 럭키맨 조심. 아, 나 신기하네 이거. 우리도 시작했던가. 어렵네. 네, 풀스3 게임입니다. 네, 또 시작이네. 저 얘 머리 위에 있는 거 칠산이라는 거 아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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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자. 3시간 좀 남았어. 나이스. 어, 깼네. 어. 어. 어, 럭키맨, 어, 럭키맨 눈 튀어나오는 거 봐. 어이요, 타카미. 잘했어. 담배뿌리라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에이스죠? 이 레벨업 하면 뭐지? 별 의미는 없던데. 저 레벨업을 했다고 해서 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캐스트 클리어. 카린의 배틀 티켓. 카린 대회를 하면 뭐 주나? 카린의 탑에 가가지고 뭐 하나봐요. 배틀 티켓인 것 같은데? 미션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아카이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를 이제 내 생각에 포격으로. 어, 그렇지. 딱 봐도 분위기가 아카이누 분위기죠? 이게 마지막 보스인가? 마지막 보스일 것 같은 그런 예감. 어? 여기는? 바람의 검심의 그 누구야, 걔랑 싸울 때 거기다. 어, 얘네 다 나왔어. 바람의 검심 캐릭터들도. 근데 켄신이 나오나? 아, 시시오. 시시오 마코토랑 싸울 때 여긴데. 뭐야, 끝이야? 아, 이거 얻었어. 어, 이제 차지가 되는구나. 부스터가 있나봐요. 완전 파워가 강해진 것 같아요. 오이. 그럼 12시가 지났군요.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 마성의 시간 12시. 5천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저희 방송을 눌러서 추천성이 있죠? 어, 저 뭐야? 어? 가오리? 어스라케. 가오리? 오! 뭐야? 이 블랙박스 없는데?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오, 뭐지? 어, 오! 남자훈련소! 남자훈련소 주인공이에요. 어, 저 그림체 봐. 딱 예스런 그림체. 어, 뭐야? 아, 이 사람이 진짜야. 얘가 진짜고 저건 악의. 얘가 츠루기인가 본데. 오, 나이스. 아, 쟤 써볼 수 있는데. 아, 써보지 못하네. 가자. 루피 이뻐해줘요. 아, 루피 좋긴 좋은데. 오, 한복도 같은 팀가. 요로시쿠나. 루피와 함께 싸울. 행복. 이거가. 이마가 굉장히 넓다. 하네무. 1호세 히토. 얘가 진짜죠? 모모타로 쭈루기. 천인데모 만인데모 이렇게 터지네. 얘 나쁜 놈. 나쁜 쭈루기. 어, 한 명 각을 치는 거니까 되게 간단하군요. 간다 간다. 이번 스테이지는 아, 한 명 각을 치는 거로 너무 쉬운데?
아, 이게 이게 달리면서 되는구나. 아, 이게 뭔가 루피의 활용법을 알았다. 아, 루피 헛. 아, 루피 이게 짱이구만. 아, 루피 좋아. 기어 세컨. 시작해볼까? 얘 필살기 쓸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나 필살기 안 쓰고 얘 기다려줄게요. 기다리면 제가 쓸걸? 쓸걸로 이제 아마 안 쓰나? 내가 써야겠다. 기어 세컨드는 똑같을걸요? 기어 세컨드는 그 기술이 스태미너 완전 회복이에요. 오, 저거 봐. 키웠다. 우리 편이 되라. 동료가 되라. 제발 너 좀 사용하자. 루피 짜증난단 말이야. 승리 보너스 업데이트. 기어 쓰면 기술 바뀌어요? 아, 그래요? 님들 근데 라라 만화에서 보면 별로랍니다. 똥 키우지 마세요. 아 정말? 아 그래요? 아 오늘 끝나고 나서 나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알아야겠네요. 네. 모모가 짱이 모모가 누구야? 모모가 어디 나왔지? 이거는 어? 손오공! 오공이다. 어? 토리코! 어? 또 뭐야 얘는? 손오공인가? 어? 부딪힌다! 부딪힌다! 아 제일 아픈가 보다. 아니 슬쩍 피했는데? 아 럭키맨? 아 럭키맨 덕분에 피해졌어. 럭키 히어로 앨범 엠블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림체는 다 본작에 나오는 그림체네. 얘 3D 같지도 않아. 딱 2D야 얘가. 어? 너이스 토리코다. 오 이게 웬일이야. 오 이게 웬일로 이런 서비스를. 아 드디어 이제 루피네 루피네도 끝났구나. 써볼게요. 마토모나 켄카가 되길나. 난데키다. 고려 온기리 간에 또 야베이죠. 야빨이 고아요. 찾잔다 봐 얼굴에. 여기 펀치. 와 완전 짱이야. 완전 좋아. 대박이야. 한명 쳐내가지고 짱인데? 키즈고 럭키빔. 필살기 써야 된단 말이야 빨리. 아 배고파. 맛있겠다. 어 완전 맛있겠어. 이런 고기 한 번만 먹어서 소원이 없겠다. 고추소사마데시타 맛있다는 거죠? 내 스킬 되게 좋네요. 주인공 급이야. 난 되지. 네. 예, 고멘나.
한 대 때린 다음에 잠시 후에 들어가구나. 가보자. 이게 트리커야. 헤어펀치. 아.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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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포크와 나이프! 먹는 건가? 오, 뭐! 아오! 완전 좋다. 주인공급으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나는 손오공 같은 느낌도 나. 색깔이 주황색이라서. 약간 손오공 도복 같은 느낌이나. 105연발 데모펀치라고? 아, 105연발. 제이스타즈라는 게임입니다. 이 만화도 재밌나보네. 토리코. 나도 한번 봐야겠네요. 먹방인가요? 토리코? 궁금하네요. 저런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우리나라도 맞아. 둘리, 머털도사, 뭐 이런, 태권부이,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장애정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점프라는 만화 잡지에 나오는 작품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 45주년으로 이런 게임 나오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뭐 이말년 캐릭터 막 나오고 막 조석 마음의 소리 막 나오고 막 요시. 근데 애니메이션까지는 가줘야 좀 이렇게 나올 만한데. 어, 다시 루피로 돌아왔다. 잠깐 토리코 시점이었구나. 이렇게 가자. 우리 에이스 팀. 미세테야루. 유쿠조. 텐 누구지? 메가넨가? 프로코도 있는 것 같고 유유백서도 있는 것 같죠? 이건 무슨 뜻이지? 무기력. 貴様は何か重大な理由があって人を見下げ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に決まっている。わらわが美しいからに決まっておる。そなたもひれ伏すがよい。 이누야샤는 안 나오네요. 전투 준비 완료다. 白髭 海賊団 2번隊 隊長 희견의 S. 양대 산맥이. 오래 길어. 아, 헌터헌터구나. 아서보자. 예. 유유백서가 아니라. 그래픽스. 좀더 와크와크. 스트로커 해놓고.